집중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과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 30개 회사 중에 생명, 손해보험, 일단은 각 회사마다 신상품과 그 다음에 각 회사마다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목소리가 생목으로 하고 있는데 목 관리 잘해서 30개 회사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화재에요. 신특약, 암 입원 치료비 특약이 새로 생겼습니다. 암 입원비 치료비 특약이에요. 좋은 건 암 구분이 없어요. 암이든 유사암이든 구분 없이 입원 의료비가 보장이 되는 게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은 병원 구분 없이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구분 없이 입원 의료비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자, 세 번째로는 병실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1인실, 2, 3인실, 다인실 구분 없이 입원 의료비가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세 번째 장점. 네 번째 장점은 입원 기간도 없어요. 3일 입원, 4일, 5일, 60일 구분 없이 입원 의료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 입원비. 네, 여기 보시면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이시 요양병원 제외 직접 치료란. 그래서 암, 유사암 포함해서 진단 확정 후에 직접적인 치료를 병원이나 의원, 요양병원 제외 입원하여 입원료 본인 부담금 총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암 입원비 치료 특약에서 일단은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암 주요 치료비처럼 구간별로 보장을 해준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연간 본인 부담금이에요. 30만 원부터 50만 원이면 3%, 30만 원 지급이 되고 50에서 100이면 50만 원. 이것도 다음 달에 또 쫓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사에서.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이면 20%의 200만 원. 300에서 400만 원이면 300만 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이면 500만원. 요런 식으로 암 주요 치료비처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메리츠화재의 또또암이죠.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 그래서 암종별 100만원 지급되고 유사암 10만원. 여기다가 암 주요 치료비 2000만원과 그 다음에 갑기. 네, 경계선 유형과 제자리암은 보장이 안 되죠. 400만원. 종합 주요 치료비 1000만원, 암 입원 치료비 1000만원. 요런 식으로 20년나 20년 만기로 가입을 해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보험료가 거의 3만원대 혹은 4, 5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 메리츠화재 순환계와 2대 주요 치료비. 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보시면 두 가지 모두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왜냐면 일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 선명, 진료 과목은 내추럴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급여, 급여의 본인 부담금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순환계 질환 급여는 여기서 모든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2대 주요 치료비는 수혈증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대 질병으로 수술, 혈정 용해 치료비, 그 다음에 중환자실 치료인데요. 처치 및 수술로 하면 거의 여기 두 개, 60만원과 50만원, 그래서 약 115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5만원 정도 2대 주요 치료비에서 나오고, 왼쪽에서는 급여 치료비, 순환계에서 왼쪽 급여에 대해서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두 개 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200만원 정도. 그래서 순환계에서 100만원 구간별로 2대 주요 치료비에서 수혈중, 그래서 수술했기 때문에 115만원. 둘이 합산해서 200만원. 그리고 정액담보에서 2000만원 나오기 때문에 총 22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요런 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메리츠화재
간편한 355예요. 일반 사망 100만원, 일반 상해 80% 100만원, 2대 주요 치료비 연간 10년까지 2천만원, 종합병원 2대 실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만원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 3억까지, 특정 순환계 요한병원 제외가 100만원부터 3천만원, 요한병원 포함한 게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요렇게 가입을 하셔도 20년 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거의 2만원대 3만원대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특정 순환계 질환 급여 치료비 그리고 뇌심 주요 치료비 비교해요. 멸치화제는 특정 순환계, 예, 그리고 2대 주요 치료비 이렇게 같이 가입이 돼요. DB손보도 메리츠처럼 주요 순환계, 2대 진단비, 2대 질병 치료비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KB손해보험도 순환계, 그 다음에 2대 주요 치료비가 같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셋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데요. 어떤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는지 저 보험안과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액형 2대 주요 치료비 2천 똑같습니다. 수혈증으로 인해서 비례형은 요한병원 제외에 3천만원, 요한병원 1천만원, DB손해보험도 요한병원 제외된 3천만원, 요한병원 500까지 이런 부분들은 매치보다 조금 적죠. 그리고 KB손해보험도 요한병원 제외가 5천만원, 좀 한도가 2천이 올라갔고요. 요한병원 포함해서는 500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메리츠가 좀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보장금액은 9억. 그리고 여기서는 순환계는 1억 7천. 그 다음에 2대에는 5억. 합쳐서 거의 6억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같이 KB는 같이 합치면 7억 5천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보장기간은 10년이에요. 네, 근데 DB손해보험은 순환계는 5년, 2대에는 10년이고 나머지는 10년입니다. KB손해보험은. 아, DB손해보험이 왜 10년으로 안 해놓고 5년으로 손해율을 관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보장 대상은 일단은 특정 순환계는 병의원, 그 다음에 DB도 병의원, 그 다음에 KB도 병의원. 하지만 보건소나 약국은 안 된다. 여기 좀 단점이죠. 그리고 2대 주요 치료비는 수혈증, 종합병원 이건 다 똑같습니다. 자, 보장질환 범위에요. 순환기 질환 I47부터 50 똑같아요. 2대 주요 치료비는 뇌혈관 허혈성 16개 특약 똑같습니다. 자, 정액형은 일단은 특정 순환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급여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2대 주요 치료비는 급여 비급여, DB도 급여 비급여, 하지만 KB는 급여만 되고 비급여는 안 되는 게 좀 단점이다. 자, 연계 조건은 없어요. 또 없는데 중간에 DB손해보험은 연계 조건이 없게 한 건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감액 면책기 없이 바로 보장. 예, 그 DB도 순환계는 바로 보장이지만 2대 주요 치료비는 1년 미만 시에 50%.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KB손해보험도 일단은 감액 면책 기한이 없다는 거. 상품은 표준체 간편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KB도 이제 간편 355 이런 식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 보시면 2대 질환 주요 치료비 아까에는 순환계 있는 DB, KB, 메르츠만 들었는데 DB, KB, 메르츠 순환계 빼고 나머지 2대 주요 치료비 일단은 전체 생명이란 손해보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갱신은 지금 신한은 갱신, 그 다음에 갱신이 없습니다. 신한만 갱신이고 나머지는 비갱신형이다. 너 왕따 되겠다, 신한. 자, 비례형은 다 100부터 3000, 거의 100부터 3000으로 거의 다 비슷해요.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대 보장도 5억까지 가입이 됩니다. 5억. 롯데는 6억, 그 다음에 흥국은 3억, 그 다음에 현대도 5억, 나머지도 5억, 그 다음에 KB는 2억,
그다음 하나도 5억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보장 기간은 거의 다 10년이에요. 이거는 거의 다 뭐 큰 뭐 무리수가 없으면 거의 다 10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계 조건, 일단 연계 조건은 정액형 가입이 안 되고 정액형도 안 되고 신한라이프는 단독 가입이 된다. 그리고 단독 가입, 네, 단독 가입 여기 보시면 몇 군데 단독 가입, 네,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예, 연계 조건 이제 내심 진단비. 근데 어깨 누적 거의 다 어깨 누적 없어요. DB 손해보험만 어깨 누적 보고요. 삼성화재도 중복 불가다. 감액 기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입하고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암보험이랑 좀 틀리다는 거. 간편 상품 탑재 유무. 네, 그래서 간편은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고 미래셋은 표준형만 가입이 된다는 거. 자, 미래셋도 일단은 11월 12일날 출산 예정이에요. 간편이. 나머지는 다 간편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 기본적으로 남녀 여기 위에 보시면 현대해상도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손보, 하나손보도 11월 13일날 나올 예정이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